동가연 씨가 한이 섞인 노래를 잘해 못해요. 잘해. 한마는데 동가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용주사 내리지 난리 났죠. 송가연 씨가 행사장에 오면 어떤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한마는 대동강 불러요. 한마는 대동강. 그거 부르고 나서 바로 메들리로 다 때려버려요. 아 그거는 메들리로. 왜 송가인 씨도 그렇고 뭐 장윤정 씨도 그렇고 진성 씨도 그렇고 김용임 씨도 그렇고 마지막에 메들리를 신나게 한번 불러줘서 여기 오신 분들 다 즐겁게 만들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으로써 여러분들 정말 스트레스 다 푸시고 재미나게 신명나게 살으라고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흥이 지금은 트로트의 기본이다 이거죠. 콘서트가 아닌 행사를 섭외할 때도 김종석 같은 이렇게 실력 없는 가수를 왜 쓰겠어요? 이 사람 불러다 물대 올려놓으면 완전 뒤집어 놓거든. 그쵸? 그거 흥이 많으니까. 흥이 많으니까. 이 친구가 한스럽게 노래를 부르면 얘는 무대 하나도 못 써요. 없어. 그래서 너 인정해? 네? 인정하죠. 슬픈 노래는 싫어하니까. 아니, 저는 나 인생이 즐거운데?